기름값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사우디 정부가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자신이 직접 비난했던 사우디 왕세자 앞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Saudis share that urgency, and based on our discussions today, I expect we'll see further steps in the coming weeks.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뒤 사우디 외무장관은 증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o oil production specifically wasn't discussed at this summit. It wasn't really a subject for this summit. 그러면서 생산량은 석유 수출국 기구 연합 OPEC 플러스에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OPEC 플러스에는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앞서 회담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우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비꼰 겁니다.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liar? President Biden. 외신들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배우로 지목했던 무함마드 왕세자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